엘리베이터가 하나 없이 전부 걷거나 계단을 올라야 하는 웅이님의 배송구역. 택배기사님들이 질색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촬영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빡센 이곳. 한번 보시죠. 지금 3분 늦으셨다고요? 네, 이게 일종의 루틴 같은 거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따라다녀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오셔야 됩니다. 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 이제 한 배송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20분 지났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잘못 왔다 아무래도. 가부수도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기아 봉고차의 고지병이기도 하고 워낙에 타고 내리는 시간도 많고 수차례 계속 문을 열고 닫으니까 문 손잡이가 떨어졌어요. 제게 지금 곧 사망이에요. 곧 문 안 열리는 순간 옵니다. 일단 저 팀장님도 손잡이가 떨어지셨고 재승님도 손잡이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토탄은 안 그런가요? 토탄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허. 근데 이 기아 봉고만 봉고 타시는 분들만 지금 손잡이가 다 떨어지셨어요. 아니 저 문이 안 열리는데요? 아래로 잡아야 돼요. 아래로 저게 풀려져가지고 이렇게 안 열려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네. 오늘 오셔서 그런 거지 5층에 가야 되는데 5층 가야 되는 짐 하나가 지금 취소가 들어와서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일 힘든 게 대차도 못 가고 아파트인데 물건이 양이 많으면 많은 데도 그냥 다 들고 올라가야지. 아 계단으로 가야 되니까 계단에다가 누르마도 없고 그래서 대차에 대차가 없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4층이네요.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저기 가서 맛있는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거기가 아까 그 막 맨날 커피 그냥 주신다는 거긴가요? 네, 제 단골 가게고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웅이님에게 매번 커피를 그냥 주는 카페가 있다는데요. 곧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딱 여기도 생긴 거 보면 엘리베이터 있게 생겼잖아요. 네, 좀 새 건물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다 뭐 건물 지을 때 원가 절감을 한 건지 다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아 여긴 새 건물인데. 이렇게 7, 8시까지 하신다고요? 네. 지금 몇 시죠? 12시 반. 아니, 6, 7시간 더 해야 되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난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조금 더 빨리 가려면 비밀번호를 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워지지 않나요? 저도 외웠어요, 살려고. 4시간 반씩 엄청 커서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전혀 꿀러우치인데요? 낀 덕에 시간이 모자랐는데 시간이 단축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저 때문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콜아웃라서 행복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땀이 네. 엄청 많이 나요. 살 빠지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분도 못 쉬시죠? 딱. 바로 또 배송.
웅이님 라우트는 이런 데가 편한 데네요, 그죠? 여기 정도면 땡큐죠. 저는 1cm 제일 좋습니다. 대문을 열고 엄청 많이 걸어 들어와야 되네. 아, 이런 골목길은 또 사람도 많이 지나다녀서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여기는 진짜 개도 많이 다니고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요. 뭐 앞으로 한 6시간 남았으니까. 아. 지금 가는 곳이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인데 배송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배송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구경만 하다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있어서 신나는 곳인데 배송이 없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굳이 걸어서 올라가는 웅이님입니다. 아니,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타는데. 너무 느려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아, 그냥 좀 타요. 아니, 이게 네.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땀이 막 났다가 네. 또 땀이 다 식어가지고 감기 걸려요, 감기. 너무 추운데요, 또? 네. 빨리 계단 타고 싶어요. 차라리 계속 움직이시는 게 낫겠죠. 네, 빨리 계단으로 갑시다. 4층이야. 아, 땀이 식어서 추웠는데 다시 또 땀 네, 다시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따뜻하고? 약간 좀 살아있는 걸 느끼지 않나요? 약간 내가 살아있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이건 뭐가 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느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 또 이런 데는 지금 이런 골목 같은 경우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나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빵빵거리고 저보고 뒤로 피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걸 아시니까 깜빡이 켜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페입니다. 아, 그런가요? 가시죠. 여기 어떤 카페인가요? 여기 제가 생겼을 때부터 처음에 방문했었던 카페인데 지금 계속 이쪽 배송 오고 하면 무조건 들리는 카페예요. 아, 그래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진짜 실제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아, 그럼요. 이제 풀리지 않았나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웅이님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오실 때마다 커피를 그냥 주신다고. 근데 처음에 오픈할 때 연습할 때라서. 아, 망한 거 주셨구나. 뭐 따지면 그렇죠. 아, 진짜로요? 네네. 그래가지고 웅이님이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네. 왜냐면 지금 배송하시는 구역이 되게 힘든 구역이거든요. 근데 사장님 덕분에, 사장님의 그 망한 커피 덕분에 지금 꾸역꾸역 참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한 명 살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 살린 거죠. 살린 거예요? 네, 곧 죽을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여기 카페가 되게 아늑하고 너무 아기자기한데 카페 소개 좀 해주시죠. 청주 소금 중에서 와플다방 운영하고 있고요. 홍콩와플하고 크로플 전문점입니다. 저만 하는 맛집이에요. 왜 이렇게 커피를 매번 주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도 주신다 그러던데? 와플도 주시고. 제가 줘도 될 만큼의 금액이라서. 아,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맨날 이렇게 무겁고 많고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진짜로. 싫어요. 전 여기 한번 혹 지나쳐야 무조건 배송할 수 있어요. 혹시 사장님께서 네. 공짜 커피를 주실까봐? 그것도 약간은 있죠. 기대는 하면서. 아니, 20%? 네, 사장님 그리고 그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해피 현주의 와플다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촬영하시면 다른 분들은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저는 밥을 못 먹어서 네. 혹시 괜찮으신가 하고.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배고프실 괜찮아요. 수도 있으니까. 아이 저 괜찮아요. 딱 봐도 되게 안 먹게 생기지 않았나요? 재미있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본격 구경 가시죠.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약간 뭐 예고편인가요? 네. 아니, 지금까지는 잠깐 산책하는 수준으로 갔다 오셨는데 지금부터 진짜로 가셔야지. 빌라하고 개인 집원하고 조금씩 있거든요. 별로 없어요. 조금 있어요. 네. 아,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진짜 주차 포인트가 없어서 한 포인트 정착하면 거기서 그냥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여기는 정말 없어요. 네. 눈에 자리만 보이면 일단 거기가 포인트거든요. 지금 앞쪽에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대놓고 우선 다 해야 돼요. 모든 배송 이 길에. 그런 적 없으신가요? 프레시백 수거를 했는데 네. 안에 물품이 그대로 들어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어있는 거 봤고요. 음식물 쓰레기 들어있다고? 네. 치킨 닭뼈 이런 거 드셨던 거 한 번에 이 안에 넣으셔갖고 버리셔서 저 같은 경우에 고객님한테 전화해드리고 그냥 그 집 앞에 그냥 그대로 두고 가요. 솔직히 저희가 쓰레기까지 수거해드리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 혹시 화장실 안 가고 싶으세요? 저 가고 싶어요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가는 포인트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 포인트라.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생각이거든. 네. 이 사람은 도대체 배송하면서 어디서 화장실을 가는 거지? 땀으로 다 나옵니다. 여기 가면 되나요? 네. 아마 제 라우트 영상이 올라가도 진짜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HR 안에 그쵸, 아마 그쵸. 크게 공감 못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힘들다고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 각자의 그 개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배송 때문에 차를 그냥 잠깐 세워놓고 오셨잖아요. 네네. 이러다 딱지 끊기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야 돼요. 5분 안이니까 5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진짜 눈앞에 보이시는 이 상황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그런 골목? 못 지나가고 지금 여기에 차를 대게 되면 이 입구를 막는 꼴이 돼가지고 통행도 안 되고 이러면 또 제가 후딱 뛰어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작은 바람은 네. 빨리 2회전 실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휴식.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쯤? 2주 반, 3주 전 정도 됐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최근에 헤어졌어요. 네. 왜 헤어지셨나요? 이제 그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셔가지고 네, 만날 시간이 없다고 사였습니다. 그럼 전 여자친구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진짜 아주 귀여워. 왜요? 지금 후배시백을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후배시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우르렁거리는데? 이거 포기? 네, 안 돼. 들어갔다가 제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쉬시다가 바로 2회전 가시죠. 지금. 네. 아, 이제 좀 차에 타고 있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너무 즐거운데요? 생각이 없어져요. 잡생각이라는 거 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네, 저 지금 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네.
지금 제가 웅이님을 봐도 네. 지금 되게 쉬운 라우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힘들고 진짜 계단 계속 타야 되고 엘베 하나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되게 밝으시잖아요 모습이. 네네. 얼마 전에 댓글이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되게 비꼬는 듯이 네. 이 회사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긍정적이야? 뭐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그럼 왜 긍정적이신가요?